전 세계적으로 개기일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기일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특히 이를 두고 미국이 들썩인다라고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기일식은 이미 지나갔는데,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지나가는데, 개기일식이 발생할 당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가 나왔었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라든지 은행 계좌가 중지된다라든지, 이를 두고 몇몇 사람들은 개기일식을 핑계로 사이버 어택이 감행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등등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개기일식과 더불어 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에서의 지진,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에 벼락이 떨어지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었죠.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조만간에 미국에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이런저런 구설수를 낳기도 했었는데, 과연 올해 어떤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근데 개기일식보다도 자유의 여신상에 내리꽂힌 벼락보다도 더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비트코인 반감기다. 개기일식 10번 일어나도 제 포트폴리오에 돈못 주죠. 근데 반감기는 내 지갑을 올려줄 수가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 가지야. 언제나 그렇듯이 기승전 비트코인을 외쳐보면서 첫 번째로 오늘 미국 증시 고만고만합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7만 달러를 넘어 불었어. 7만 153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7만 2000달러 수준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듯. 그리고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657달러에서 당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힘을 내줬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조만간에 더불어서 상승하는 광경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전쟁과 양극화, 2차 대전 후에 최악의 위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겠다. 8%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경제 연착륙 가능성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70에서 80%보다도 훨씬 적을 것. 이것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경기가 개판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의 사용 사례에서 밝은 미래를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한테는 밝은 미래겠지만은 AI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사용화가 된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직들 다 잘리죠.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들, 그림, 연기, 작곡, 노래까지 조금씩 조금씩 AI가 갉아먹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여기서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면 미래에 사람들을 대체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지간에 좀더 단기 미래로 돌아와가지고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필사적으로다가 통계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면은 미국 경기가 나락으로 가는 것을 결국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어거지로라도 부양을 임시적으로다가 시키는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통계 조작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었던 미국의 일자리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암호화폐 소식, 크립토퀀트의 쭈경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비용, 지금 현재 4만 달러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반감기 후에는 당연히 두 배인 8만 달러로 급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당연히 최소 8만 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어야만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겠죠. 최근 비트코인 수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8만 달러 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 가운데, 또 다른 기대가 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기관들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은 자산 운용 규모 2,8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남방 자산 운용사가 홍콩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자, 홍콩 뭐합니까? 빨리빨리 현물 ETF 승인들을 해줘야죠.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퀀트의 기구자 IT테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장투자들이 수익 실현들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했었는데, 팔 사람들은 거의 다판것 같다. 장기 홀더의 매도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단타자들의 손절 역시 멈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훨씬 더 약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면에 비트코인과 가격 상관관계가 강한 테더의 신규 발행은 부쩍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번 몇 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1만 1000개가 흘러나왔습니다. 출금이 됐다라는 소리인데 아무래도 기관들이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체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전체적으로다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한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의 수요 속에서 비트코인은 약간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보시면은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7만 800달러 위에서 머물 수만 있다라면은 그 자리에서 안착할 수만 있다라면은 다음 목표가는 8만 5천 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떡상충으로 유명한 테크데브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3개월 이내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떡상 본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비트코인이 2개월 연속으로다가 볼린저밴드 상단 위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일은 흔치 않다. 그만큼 지금 강세가 어마무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0X 리서치 같은 경우도 알리 마르티네즈가 보고 있는 똑같은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삼각수렴 상단 돌파 8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오늘 현물 ETF로는 어느 정도의 순유입이 들어왔을까? 기대가 벌써부터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최근에 ETF 기대감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축적하게 됨으로써 이번 상승이 나왔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ETF에 관련된 업데이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 내부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최근 두 마리의 고래는 1,322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가운데 또 다른 고래들은 6,145개, 4,178개를 각각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나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저항인 3,646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매크로 CRG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항은 저항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으로의 포모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저항 3,680에서 3,700달러 후반대를 뚫어주지 않는다라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안착을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자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서는 암호화폐 매틱의 폴리곤 랩스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솔라나도 아닌 레이어2 간의 내부 총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틱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레이어2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이 위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이어2 프로젝트들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고 이더리움 외부의 자원을 흡수해야만 생태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 레이어2 생태계들이 어떻게 단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을 바짝 뒤쫓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던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최근에 네트워크 정체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생태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코인 텐서라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 코인인데 코인베이스를 비롯해가지고 바이낸스, OKX 등등에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유니스왑이라고 볼 수 있는 주피터가 상당한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텐서 같은 경우도 그만큼 커주지 않을까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벨로 같은 경우는 솔라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라오스에 거주하고 있는 770만 인구를 위해서 디지털 금융을 재정립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솔라나 네트워크 또 중단되면은 770만 인구의 디지털 금융도 동시에 중단되나? 어떻게 해서든지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해당 문제를 좀 해결을 완벽하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칠리즈. 계속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고 다음으로 엘리지 분석가 네오가 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29달러 23센트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AI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제로X제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한번 떨군 후에 상승을 이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려왔을 때 매집 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어서는 밈코인 열풍은 끝나지 않았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현혹하면서 가격을 높이 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코인, 개구리코인, 고양이코인, 팬더코인, 갖가지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루스트라는 닭코인이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닭코인, 최근에 또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행된 체인은 코인베이스 레이어2 프로젝트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닭코인, 그 외 베이스 밈코인들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시무시한 밈코인 시즌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이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은 밈코인에 몰려있는 자금들이 정말 제대로 상용화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로 좀 들어와줘야 개발자들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중국 공산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콘플럭스, CFX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과 호환이 가능한 레이어3 확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코인 중에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아테나. 최근에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고래 한 마리가 바이낸스에서 572만 개의 아테나를 인출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불장을 앞두고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 나온 코인들도 계속해서 자금들이 흘러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큰 화제를 모았었던 세이라든지 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그러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금들이 어느 코인으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인 과세규의 청원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46,153명, 92%까지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5만 명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전빵으로다가 꼭 채워줄 수 있기를 응원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시청료 가지야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